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입술에는 일이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하다. 바람은 스치고 해는 떠서 하늘산에 오르다.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 입술에서 바래지고 들려진 말은 내 마음에 누군가의 귓가에 마음에 아버지께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잊고 싶은 추억을 만들지 말고 임마누엘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힘입어 은혜와 진리로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믿음으로 내뱉는 한숨이 은혜의 대로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사 기쁨으로 노래하며 시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누구 있죠?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칠 지경으로 소리를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와, 주변 사람들은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다윗상에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딱 보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 완성된 다윗 동상을 생각하며 웃는 것입니다.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땅속에 감춰진 걸 이런 걸 딱 찍으면서 막 웃어요. 이야! 웃어요. 그러니까 다윗 동생을 그 이미 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 동생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안목이에요. 뭐예요? 가능성의 안목. 하나님은 일주일의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내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축복을 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현재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영적 부흥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떠질쩌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자녀를 볼 때도 아, 임마누엘 교회 이거 보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과 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삶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슬프게 묘사합니다. 슬프게 묘사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다가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 그래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중 하나는 제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긍휼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무슨 사랑? 위대한 그 사랑, 그분의 큰 사랑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구 모습? 우리 모습. 자, 본문은 그런 우리 모습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했어요. 우리가 제한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았습니다. 나가서 소유하신 무감각한 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그 일을 성취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성취할 힘이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성취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재중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는 의지나 소망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고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것들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황금처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마음속에. 또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배신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과 복을 주시고 은혜의 진정으로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든 복을 향하여 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영원히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패와 추함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여인은 집안에서 은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 근처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사업과 직장 속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만간의 잡동사의 생각만 예배 드리면서도 그 속에 원망과 불평, 거짓들이 역사합니다. 아직도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지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죄의 자리에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몇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 권사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영의 시각을 떠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복을 받을 줄이다. 발견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본문의 비유 속에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찾으시며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천만난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대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등불을 켰습니까? 그 드라크마는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그분의 빛으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나를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은 등불을 들고 빗자루로 쓸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인은 빗자루를 쓸며 먼지를 일으키면서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손에 때를 묻히면서 찾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의 옷을 다 벗으시고 육신을 입으신 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 이 먼지 속에, 절망의 속에 찾아오신 사 나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앞에 정광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하나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바로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만든대요.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랑의 표시며 증거였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에 걸린 사랑의 드라크마입니다. 시작. 나는 드라크마다. 사랑의 드라크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그 드라크마입니다. 때문에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시사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세요. 여인은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손길 안에서 찾아냄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서 두 발을 딱 쫙 벌리시고 나를 안으시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궁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고 고백해요.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크게 사랑하신다? 이 말을 맛보십시오. 이 말을 맛보십시오.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 복주시고 매일 구원하시며 매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제약 중에 건달지라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토록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저는 삶을 보고 마음을 느끼며 상처와 아픔을 공감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난 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분노, 상처와 근심, 염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벗어드리고, 할렐루야, 벗어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